안녕하세요. 바라보는 코쿠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기견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유기견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시설에 방문해 청소하고 목욕하는 봉사활동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외에도 사실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동물을 너무 사랑하고 유기견 아이들을 보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직접 가서 아이들을 보고 도와주려니 겁이 나거나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돕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시간을 쓰는 방법이에요. 유기견 아이들은 구조부터 입양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정성이 필요한데 특히 요즘은 각 보호소에서 SNS를 통해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이들의 험난하고 긴 스토리를 모두 담을 순 없겠지만 구조 스토리나 입양 프로필 등 누군가의 손길이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요. 따라서 요즘은 SNS 홍보를 돕는 봉사자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또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번역을 도와 큰 도움을 주시기도 해요. 더불어 시설에 방문이 가능하시다면 아이들의 미용을 도와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위생상 진행하는 미용이기 때문에 집에서 전체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용 봉사가 가능하기도 해요. 그 외에 아이들의 프로필용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찍어주신 예쁜 사진 한 장이 아이들의 스토리이자 프로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동봉사가 빠질 수 없는데요. 영상의 댓글을 보니 많은 분들이 이동봉사를 모르고 계신데 정말 필요한 봉사 중 하나예요. 해외 이동봉사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 영상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구조되어 보호소까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등 이동봉사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 수시로 이동봉사를 구하고 있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돈을 쓰는 방법이에요. 내가 후원하는 돈이 과연 아이들을 위해 쓰여질까 걱정이 돼서 시작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실제 저도 과거에 후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돈이다 보니 어떤 보호소에 해야 할지, 믿을 수 있을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고 걱정되다 보니 시작이 망설여졌어요. 이런 분들은 물품이나 사료로 후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유기견 아이들에게는 모든 물품이 항상 부족해요. 사료도 아무리 쌓여있다 해도 금방 부족해 아이들이 종종 굶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실제 제가 후원했던 사례로는 청소를 하기 위한 청소도구를 보내드린 적도 있고 여름에 아이들이 모기 때문에 걱정이 돼 모기 기피 제품을 후원한 적도 있어요. 또 굳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코쿠가 먹지 않는 간식들, 이젠 쓰지 않는 용품들을 나눠드리기도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유기견을 돕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돕는 방법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다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실천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코쿠를 바라보며 힐링도 하고 코쿠와 같은 유기견 아이들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천사처럼 맑은 눈을 가진 코쿠와 함께 바라봐 주실 분들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